안녕하세요, 디옹입니다. 디옹. 자, 오늘은 설날이 지나고 나서 남은 음식들로 간단한 안주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먼저 만들어 볼 요리는 이제 잡채전이에요. 이제 설날에 본가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제사 음식 혹은 설 명절 음식을 많이 드시고 오셨을 텐데, 뭐 잡채라던가 전이라던가 산적이라던가 떡이라던가 이런 요리들을 굉장히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 많이 드신 만큼 좀 질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설 명절 음식을 조금 변형시켜서, 그리고 설 때 사용했던 재료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간단한 안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재료는 첫 번째 재료는 이제 명절에 꼭 해먹는 요리죠. 잡채. 냉장고에 넣어서 이제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 이 잡채. 잡채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명절에 전 많이 드셨을 텐데, 그 전을 부칠 때 사용했었던 부침가루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재료, 총 세 가지 재료가 있는데, 빠밤 빠밤 계란. 요즘에 금란이라고 불리는 계란을 사용을 할 겁니다. 만약에 계란이 없으시면 메추리알을 한 4배 정도 사용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명절에 남은 음식들, 그리고 남은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안주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보울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남은 잡채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호호. 가위로 이용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너무 잘게 자르시면은 나중에 전을 부쳤을 때 그 씹는 맛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큼지막하게 그렇게 잡채를 잘라주시고, 여기에 준비해 놓으셨던 계란을 넣도록 할게요. 계란. 오늘 만드는 요리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놨던 요리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크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리고 특별히 따로 간을 해줄 필요도 없어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계란을 넣어주시고 잠깐 아웃! 계란을 넣고 이제 부침가루를 퍼주세요. 자, 부침가루를 넣기 전에 숟가락을 이용해서 계란을 넣은 잡채를 잘 섞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란과 잡채가 잘 섞이도록. 이런 식으로 계란물에 잘 섞어서 넣어주시고 부침가루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부침가루 넣다가 김에 부침. 죄송합니다. 자, 부침가루를 욕 넣고 다시 한번 섞어줍니다. 이제 반죽의 대기가 얼만큼 돼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계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죽의 농도가 좀 질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침가루를 넣어줌으로써 약간은 걸쭉한 파전 반죽 혹은 팬케이크 반죽 정도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죽을 해주셨으면은 먼저 이런 식으로 불을 켜주시고요. 기름, 식용유, 저는 올리브유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달구신 다음에 기름을 둘러주셔야지 어느 정도 팬에 코팅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때
불을 살짝 낮춰주는 게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입니다. 왜냐하면 센 불 상태에서 바로 넣게 되면은 이 전 반죽 자체가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기름에,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게 되면은 튀게 돼요. 그러면 손이나 이제 뭐 팔이나 이런 데 기름이 튀게 돼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항상 이 전을 구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소리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짠, 짠, 허허, 뒤집어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하면 좋은 점이 저는 전의 그 바삭바삭한 식감이랑 그리고 안에 있는 그 잡채 당면이 뚝뚝 끊기는 맛이랑 약간 묘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는 것을 선호합니다. 약간은 색깔이 진하게 나게 바삭바삭하게 과자 같게 이렇게 구워주셔도 되고 자 안에까지 골고루 익었다 생각이 들면은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 그릇 위에다가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 불타오르라 주작이여 에잇 집게로 쏙 전 잡채전을 완성했습니다. 인생의 모양새는 투박하고 큼직큼직하지만 간단하게 단 몇 분을 투자해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안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채 간이 있고 그리고 이 부침가루에 있는 간이 돼 있어서 간이 딱 맞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자, 한잔 하세요. 한잔 하세요.